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장춘시에서 제일 크고 이 화려한 샹그릴라 호텔을 장악한 량쉬동은 호텔의 지하 도박장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도박장은요, 보통 사람들한테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은 소수이고 그 수입이 대부분은 전문 도박꾼들한테서 난답니다. 또한 그런 큰 도박꾼들은 다들 서로 면목을 알고 있었고 도박 동아리 같은 것도 있었답니다. 얘네는 원래 집에 다들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이었죠. 량쉬동은 이어 그 도박꾼들한테 전화했답니다. 니네 이제부터 게임하겠으면 다들 내 가게 와서 해라. 만약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들키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거였죠. 네,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미미했답니다. 왜냐면 량쉬동 가게에서 떼어내는 그 중간 수수료가 다른 도박장들에 비해 엄청 비쌌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가 선뜻 가고 싶겠나요? 하, 이것들도 정신 벌쩍 들게 좀 패놔야 말을 듣겠네. 어디 한 놈만 좀 건려 들어봐라 라고 벼르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이어 1996년 12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박꾼들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쩌우리샹이란 능마가 있었답니다. 이놈은 원래 농사꾼이었는데 자신이 땅에서 석탄 자원이 발견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된 거랍니다. 이 쩌우리샹이란 놈도 량쉬동이 오라고 하니 시간이 안 된다고 이 거절을 했었는데 면바로 다른 게임장에 놀러 갔을 때 잡히게 된 거였죠. 어라, 쩌우리샹 이놈아 이거 딱 걸려들었네. 왕호야, 니 가서 손 좀 봐줘라. 근데 그 동네 아들한테 소문날 때까지 그냥 확실하게 두들겨 패줘야 된다, 알았니? 네, 이런 확실하게 두들겨 패는 건 왕호이가 제일 잘하는 거죠. 량쉬동이 명령이 떨어지자 왕호이는 즉시 애들을 거느리고 쩌우리샹이 집으로 출발했답니다.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놈은 한참 혼술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이 쩌우리샹은 왕호의 일당을 보자 그냥 혼비백산하며 놀라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하, 왜? 다른 가게에서 게임할 때는 아주 신나게 하던 게 우리를 보고는 왜 그리 놀라실까? 우리 형님이 동네방네 이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요 손 봐줘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해줘야 요 소문이 제대로 날라나? 왕웨이는 왼쪽에 다 잘라진 그 문둥이 손으로 쩌우리샹이 사지를 쿡쿡 눌러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걸 본 쩌우리샹은 더더욱 무서웠겠죠. 이 다리에 힘도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랍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 아지트로 가자. 거기 가서 뒤처리하기도 좀 더 쉬우니까. 에?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쩌우리샹은 살겠다고 그냥 딱 버티더랍니다. 아야, 뭐야, 야 왜 아이가니? 왕웨이가 자세하게 받아보니 쩌우리샹은 집의 기둥을 그냥 두 손으로 꽉 잡고는 버텼던 겁니다. 차, 그거 참 가지가지한데? 왕웨이는 허리 추면서 도끼를 꺼내더니 그쪽을 향해서 확 내리찍었답니다. 결국 쩌우리샹은 그 한방이 도끼질로 손가락 3개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죠. 쩌우리샹을 지프차로 끌고 가서는 이 뚝딱뚝딱하고 손 봐줬는데 글쎄 갈비뼈 4대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옮겨진 쩌우리샹은 130군데나 이 꿰맸으며 치료비만 3만여 위엔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쩌우리샹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치료비도 일전 한 푼 못 받은 채로 그냥 꿍 하고 참았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량쉬동은 아는 지인이 그 회갑 잔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어라? 저기 누구야? 저번에 손 봐줬던 쩌우리샹이 아야자. 야! 쟤 그 뒤에 우리 도박장에 왔었냐? 라고 비서를 보고 확인해보라고 했답니다. 결국 알아보니 쩌우리샹은 그 뒤에도 한 번도 안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자기 도박장에 안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번에 갈비뼈 몇 개를 날리고 또 130군데를 꿰매게 만들었으면 그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경찰에 신고도 안 했으면 이제 끝낼 말도 했는데 하지만 량쉬동은 아니었답니다. 또 쩌우리샹한테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갑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쩌우사 사자야. 어이 쩌우사자이, 저번에 그렇게 혼냈는데도 우리 가게에는 한 번도 놀러 아이오더라. 아니 이런 노인네들 생일잔치도 오면서 낸데 나이오니? 니 또 나를 맨즈로 알주겠다 이거지. 그러자 쩌우리샹은 량쉬동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지릴 뻔까지 했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저 요즘 너무나도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요 라고 그냥 굽신굽신거리며 대답했답니다. 뭐, 뭐이라고? 시간이 안 됐다고?
야, 내 량쉬똥인데 네 시간에 맞춰야 되니? 하면서 맥주병을 확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맥주병은 쩌울리샹이 머리에 그대로 맞았고 쩌울리샹은 뒤로 발라락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곁에 환갑잔치에 왔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쪽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쩌울리샹을 계속 해치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답니다. 곁에 있던 왕후에는 넘어진 쩌울리샹이 머리채를 쥐어잡고는 질질 끌어서 곁에 단칸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뚝딱뚝딱 거리더니 이어 빵빵 하고 두 방이 총소리까지 울렸답니다. 그러자 회갑잔치에 왔었던 손님들은 다들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뭐 시퍼런 대낮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죽이냐라고요. 어이, 뭐 다들 그리 놀라니 앉아라. 그리고 또 여기 몇 명이 우리 가게 아이 들리는 놈들 있지? 내 요즘 단달 배르고 요 지켜보는 중이래. 니네 알아서 잘 판단해라. 알았니? 네, 어떻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모든 거는 1996년도에 장춘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랍니다. 사실 왕후에는 쩌울리샹을 죽이지는 않았고 두 다리에 대고 두 방을 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 분위기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이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자 량쉬 동리 도박장의 장사는 그냥 몇 배로 그냥 더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들 사지 멀쩡히 게임을 하겠으면 량쉬동이 샹글릴라 대호텔이 도박장밖에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량쉬동은 흑사회 바닥을 주름잡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량쉬동의 친형인 량샤오동이었죠. 량샤오동은 장춘시 전계에서 이 한참 날아다닐 때 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씨가 런가인 것만 알려지고 실제 이름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런모는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량샤오동이 마음에 들어서 북경 정치계로 발을 붙이게 도와줬답니다. 세상에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요? 그 중국 베이징이 어딥니까?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수도의 그 중앙 정치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랍니다. 량샤오동은 급급히 북경으로 떠나며 자신이 장춘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량쉬동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량쉬동한테 주어도 아깝지는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은 정말로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건 바로 딴딴이었죠. 이 여자는 장춘에서 활동하는 신인 여자 배우였다고 합니다. 량샤오동한테는 성생활을 해결해주는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딴딴을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업이 첫째잖아요. 하여 그런 딴딴을 버리고 떠난 거였답니다. 사실 량쉬동도 이런 뽀얀 피부에 이쁘장한 형수한테 마음을 홀따닥 뺏겼지만 그냥 꾹 참을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량쉬동이 유일하게 존경하고 이 따르는 친형이 여자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 형이 북경으로 멀리 떠났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량쉬동은 형 량샤오동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님의 이런 이쁜 딴딴을 여기 그대로 두면 아깝지요? 그리고 또 다른 수컷들이 모여들 건데 그럴 거면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떻소?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량샤오동은 한참 동안 어이없어 그냥 조용하게 있더니 그래, 니 정 욕심나면 따먹어라. 근데 대신에 내가 걔를 부르면 언제든지 북경으로 보내야 된다. 알았니? 라고 했답니다. 에? 뭔 이리도 쿨한 형제 사이가 다 있죠? 네, 그렇게 허락을 받은 량쉬동은 사업이 그렇게 바쁘면서도 또 항상 딴딴히 그 드라마 촬영하는 데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량쉬동이 침을 개개 흘리며 이 드라마 촬영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촬영장에서는 권총으로 총싸움을 하는 시인을 찍게 되었답니다. 어? 저게 뭐야? 칵! 어이, 니네 지금 뭐하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장난감 총으로 놓으니까 이 드라마가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겠니? 이런 거 개나 줘버리고 자, 여기 진짜 권총이다. 대신 사람한테 쏘면 죽으니까 하늘에 대고 쏘는 걸로 바꾸자, 오케이? 그래. 자, 액션! 네? 이것도 뭔 짓이죠? 촬영장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량쉬동이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번 촬영은 진짜 권총으로 연기를 하였으며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번에는 건달들 패싸움을 하는 그 씬을 찍었는데 또 량쉬동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야야! 카카카!
어이, 니네 지금 장난하니? 어? 어디서 저런 비시비시한 놈들을 데려다가 건달이라고 짓고 있니? 이 정도는 돼야 건달들 체면이 설 게 아니니? 그 누구야? 그 비시비시한 놈만은 빠지고 내 부하를 써라. 그렇게 촬영은 량시동이 마음대로 그냥 마구마구 뒤바뀌면서 진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촬영이 끝나면 모든 스태프들을 청하여 이 식사 대접까지 하였답니다. 또 그 뒤에는 감독들과 딴담만 요청하여 이 함께 식사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제야 딴담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는 또 뜨거운 철석철석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웃기는 건요, 이 딴딴은 또 맨날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는 그 형님 량샤오동이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참으로 또 이런 데서까지 사이좋게 나눠먹는 그 친형제간도 또 처음 보네요.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량샤오동이 전화 옵니다. 와이 동생이야, 야, 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나의 큰형님 런모가 이 딴딴한테 꽂혀서 내 그냥 선물했다. 니 이제 다시 딴딴과 뭐 어쨌다는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 너랑 나랑 저 양지받은 언덕에 묻히게 되는 거다. 잘 알아들었지? 그러자 량시동은 연신 알았다고 대답했답니다. 량시동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도 두려울 게 없었지만 유일하게 형님 량샤오동이 말만은 고분고분하게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딴딴을 빼앗기고 우울하게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샤오동이 또 전화 왔답니다. 동생아, 딴딴이 촬영장에 며칠 아이 갔다고 감독한테 잘렸단다야. 자, 그 촬영장 애들이 너를 다 알 게 아야? 아니, 네 그쪽에 흑사회에서 뭐 논다는 애가 멘즈가 그밖에 안 되니? 네? 형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자 량시동은 그냥 완전 빡칩니다. 오케이, 애들 다 불러라. 이어 량시동은 20여 대의 차량으로 8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딴딴까지 태우고는 촬영장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80여 명의 흑사회 조폭들이 도끼며 시카들을 움켜잡고 들어가자 그 분위기는 살벌하였죠. 그러자 스태프들과 감독들은 당황해합니다. 이거 뭐 맨날 카메라도 찍었던 그 장면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다니 말입니다. 야야, 카메라 끄고 굴러라. 아니 이게 뭐 영화인 줄 아니? 에? 그러자 스태프들 중에는 미처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 뒷부분이 날아와서 꽂혔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다들 정신을 차리고는 부랴부랴 굳습니다. 야들아, 내 이제껏 니네랑 너무 좋게 대하니까 어떻게 내 호구로 보이니? 내 오늘의 니네 진짜 흑사회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어 량시동 조직은 몇백 명이 그 촬영팀 스태프들을 꿀려 앉히고는 그 보는 앞에서 드라마 감독을 그냥 죽어라 쥐어팼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량시동한테 20만 위엔을 갖다 바치고 이 딴딴한테는 6만 위엔을 갖다 바친 다음에야 비로소 끝났다고 합니다. 또 딴딴은 계속하여 그 현장에서 드라마를 촬영하였고요. 참으로 이 딴딴이란 여자도 웬만큼 뻔뻔 난 여자는 아니었죠. 어떻게 그 난리를 쳐놓고 다시 그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 일도 마무리되었답니다. 이 시간은 1997년 6월이 되었습니다. 량시동은 장춘시 초양구의 공안국이 형사과장으로 승급되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그 시절에 이놈은 사실 나쁜 짓만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과장으로 승급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우쭐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시동 부하들은 보호비를 거두느라고 한집 찾아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한 집에서는 이랬답니다. 저기 우리 집은 이곳 경찰서의 서장이 친인척인데 어떻게 좀 봐주오 라고요. 그러자 그 부하들은 그냥 귓바망이를 한 대 날립니다. 뭐 경찰서장? 여기 장춘시내에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량시동 형님밖에 없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평상시 보호비 두 배로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경찰서 서장은 량시동과 같은 경찰서가 아니고 다른 구역의 경찰서장인 방서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친인척이 전화를 받게 된 방서장은 열받아서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뭐라고? 장춘신에서 량시동이 말만 선다고? 하차, 이런 깡패놈들 그냥 아무리 족치고 또 족쳐도 끝이 없어요, 끝이. 이 방서장은 사실 흑사회 깡패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원래 검고 불그스름하게 생겼고 그 깡패 건다들을 개패듯이 팬다고 하여 붉은 얼굴이 개잡이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경찰서장을 건드렸겠다? 방서장은 그 두 건달놈을 곧바로 잡아서는 이 수갑을 철컥 채웁니다. 그리고는 질질 끌어서 이 량시동이 근무하는 경찰
경찰서에까지 갔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목격한 량쉬동은 당황했겠죠. 하, 니 똑똑하게 두 눈 뜨고 봐라. 방서장은 량쉬동을 향해 소리 지르고는 대놓고 량쉬동이 앞에서 그의 두 부하들을 아주 그냥 개패듯이 쥐어팼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는 어이 량쉬동이 니 깡패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째 이제 내 구역에까지 니네 깡패놈들이 쳐들어오자고 니나 깡패잡이꾼 방서장을 무시하니? 라면서 량쉬동을 쏘아봤답니다. 차. 그러자 량쉬동도 핏대가 빵빵해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옆구리에 권총을 빼더니 찰칵 하고 탄약을 재우면서 이 방서장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 네, 그러면 이어 량쉬동은 방서장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